지난해 수출입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5% 안팎 뛰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물가지수의 평균값은 117.46으로 2020년보다 17.6% 상승했습니다. 수출 물가지수 평균값은 94.74에서 108.29로 14.3% 올랐습니다. 한은은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 등락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2021년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.